안녕하세요. 내연의 진성차 우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참 전 세계, 좋은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계절은요, 꽃피고 정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좋죠. 정말 뭐 길엽히고 산이고 아주 벚꽃이 만개했어요. 벚꽃뿐만 아니라 각종 꽃이 참 꽃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악기는요? 자, 오늘 악기는요, 일주일 전만 해도 산이 시커매졌어요. 그러게요. 근데 일주일 후에 벌써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아름다운 이 강산. 생각하면서 하모니카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다워라. 계절이 딱 좋네요. 예. 한국말을 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 한 번 더 하실까요? 그럼 좀 이따가 한 다음에 중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자, 오늘 주제는 세상에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하나님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을까 저거를? 저 꽃 좀 일로 좀 보여주세요. 꽃 좀. 저 꽃 좀 줘. 이야, 지금 이게 지금 노란 거는 개나리고요. 예. 분홍은 진달래고요. 예. 이거 하얀 거 뭐죠? 벚꽃이요. 아, 이거 벚꽃이고. 예, 벚꽃이요. 저건 또 뭐예요? 요거는 이제 조파꽃. 초파? 예, 조파꽃. 조파. 예, 저 길 옆에 보면 예를 들면 이거 가로수 많이 해요. 아, 이건 이파꽃이고. 아, 이팝나무. 예, 요건 조팝나무. 요걸 기준해서 이제 이팝나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아. 요거는 자두나무. 자두. 요거죠, 자두. 네. 자두 꽃이 많이 폈네요. 그래서 꽃이 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꽃을 놓고서. 네, 어디다 놓고 한번 합시다. 어디다 놓고. 이야. 꽃이 만발했다, 꽃이 만발했어. 꽃이고. 곧 넘어가면 물밥이라는데. 여기다 잘 놓고 지금 잘 잡고 있을게요. 물밥 됩니다. 잡고 있을게요. 자, 오늘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 예,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걸 다 설명하자면 뭐 맨날 며칠에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꽃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은 신성전에서 한번 이제 방송에 나갔는데요. 여러분들 그 요즘엔 그 각 회사들이 많죠. 회사 많죠. 회사가 많잖아요. 네. 저 예를 들자면, 네. 저 우리나라의 저 자동차 하면은 어느 회사인가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 네, 쌍용자동차, 또 저 삼성, 또 뭐 대우, 그런 게 있겠죠? 다 있죠. 자, 그런 자동차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보면요. 현대든지 삼성이든지 기아이든 보면요.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기아다, 현대다, 그 마크 있죠, 마크. 그렇죠. 현대 마크는 H자를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아 마크는 K자를 그렇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마크를 어디다 붙이겠을, 자, 어디다 붙이죠? 잘 보이는 데다. 그렇죠. 뒤 앞에. 예, 기아 차가, 기아를 광고하려면은 자기가 만든 차 앞에, 뒤에 잘 보이는 곳에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고선 K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그렇죠. 현대에서는 이거 우리가 만든 차예요. 어디든지 잘 보세요. 그리고선 H를 갖다가 이렇게 똑바로 한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만 보면은 어디서 만든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현대. 그렇단 말이죠. 자, 그거를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사세요? 아파트에 사시죠? 그렇죠. 아파트 보면은 그 지은 회사, 회사 마크가 있죠? 있죠. 예. 네. 무슨 뭐, 아람 아파트. 그건 어디서 진 거예요? 아람 회사에서 진 거죠. 그렇죠. 현대 아파트. 그렇죠. 그런 거는 자기들이 지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잘 보이는 곳에 우리가 지었다 하고 아파트 그 이름을 딱 새기는 거 멀리서 보일 수 있도록요. 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조그만 물품까지도 자세히 보면 아 요건 국산, 예? 뭐 국산 저 K, 저 코리안, 또 일본에서 했으면 뭐 또 재팬, 또 미국에서 했으면 USA, USA. 또 뭐 중국에서 만들었으면 차이나, 또 차이나, 차이나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보다못해 이런 악기도요. 이런 악기도 보면요. 잘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자기 회사의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잘 보이면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있고, 예. 회사 이름도 있고. 예, 여기 보면 또 있고, 이렇게 있고, 번호도 있고, 예, 또 저 마크도 딱 새겨놨어요. 예, 여기 딱 보면, 예. 여기 보면 딱 저 영어로 글씨 써요. 뭐 바하라고. 바하.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공장에서 나오든지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그 만든 사람들 그 회사가 있어서 회사 이름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만 봐도 이건 어디서 나온 거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평생 먹고 저 마시고 있는 물, 여러분들이 평생 숨 쉴 때 이 공기 마시는 거,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도 안 한가 봐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 여러분, 지금 오늘 해가 반짝 났잖아요. 그렇죠. 해는 어디서 나오는 거? 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해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그렇죠. 사람뿐만 아니라 물어 죽고 해 없으면 죽죠.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요. 그렇죠. 물 없으면 사나요? 아니죠. 물 없어도 죽죠. 자, 이렇게 꽃피는 것도 물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꽃이 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공기와 물과 해 이런 만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인간이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게요,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성경 가운데다 기록하신 것도 아니고 제일 앞부분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아주 제일 잘 그렇죠. 보이는 곳에 자신만만하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도전할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없죠. 그 어떤 신도 자기들의 경전에 첫 글자에 이것은 부처가 만들었다. 이것은 누가 만들었다. 그런 경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저 소문에 그저 유전적으로 뭐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가 이 땅을 만들었다 하고서 성경 모든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보는데 제일 잘 보이는 첫 절에 외우기도 쉽고 보기도 쉬운 첫 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요 이 믿어지고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적에요 창세기 읽으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게 0.0001%도 의심이 안 생겼어요. 한 200%도 늦어졌어요. 지금도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성경을 또 읽는 가운데서요. 네. 로마서요. 네. 로마서 저 1장 21절에 20절부터 21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면 저거 이게 중요한 거니까 요거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 21절만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또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들어보세요. 볼 수가 없는데 볼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저 이 세상에 그냥 한결같으면 또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계절이 뚜렷이 그렇죠, 살아나요. 그렇죠. 겨울에는 그냥 죽은 나무 같은 그렇죠. 그런 나무가 이렇게 3, 4월이 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저절로 됐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다음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음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 왜 나를 믿었느냐 그러면 몰라요. 나 하나님 계신 거 몰라요. 너 좀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 저 세상 너 어디서 살았냐? 내 저기 대한민국 저 집동네에서 살았어요. 야, 그 너희 동네 뻔나무가 있었느냐? 뻔나무가 많았죠. 그 뻐꽃 폈는데 날 못 봤느냐? 그 뻐꽃 핀 게 바로 나를 보는 거야. 사실 그래서요. 이제 성경은 이제 그거대로 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만든 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많은 광고비를 들여서 방송에다가 신문에다가 잡지에다가 내잖아요. 그렇죠. 그 광고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제품 알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도 보내고 뭐 전도자도 보내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그 전도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것 갖고도 부정해.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꽃을 보면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꽃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꽃을 꽃 속에 하나님은 우리 신성을 못 불러요. 그렇죠? 안 보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 영의 신성이 이 꽃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꽃은 지금 하나님께서 꽃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냐면 야
이 속에 나 하나님이 계셔. 나 하나님이 있어. 몰라보겠어? 몰라보겠어? 지금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꽃을 보고 좋아하죠? 그래서 저, 우리나라도 꽃 제일 먼저 피는 데가 저기 남쪽에. 예. 예. 그래서 군항제도 뭐, 지역 축제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예쁜 겉모습의 꽃만 보지, 이 꽃 속에 신성이 들어있는 걸 못 본다, 그 말이죠. 신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요 안에 있는데, 지금 해마다 이 꽃이 펴주는 건 뭐냐면, 해마다 사람들의 멍청이 같은 사람들에게, 야, 꽃만 보지 말고, 이 꽃 속에 나를 좀 봐. 그리고 창조된 것을 믿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꽃을 보고서 이제 특별히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그잖아요. 예. 지금은 제 시골교회든지 시내교회든지 야외 예배 나가는 경우 없어요. 그렇네요. 요새는. 없죠. 아. 그때 60년대요. 60년대에서 한 70년대까지는 시골교회는 야외 예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만 늘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5월 5일 날, 5월 5일 날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그때는 60년대는 5월 5일쯤 되면 바깥에 나가서 안 있으면 참 좋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이파리가 피고 막 그런 지고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5월 5일이면 더워요. 봐서 이 계절이 바뀌었겠어요. 그럼 이제 5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로 하냐? 시골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저기 저 시험장 쪽으로 많이 갔어요. 수목원 쪽으로 능 쪽으로 많이 갔어요. 거기도 그때는 이제 예, 제지하는 곳이 없으니까 아무나 가서 좋은 자리를 찾아오면 이제 하루 종일 놀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야외 예배 드리고 그러세요. 그런데요, 그때 목사님들 난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아유, 참, 어쩌면 그렇게. 아유,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유, 답답해요. 왜요? 왜 왜요? 아니, 야외 예배 갔으면 주위에 이 많은 나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무 하나 이렇게 여러 번 보십시오. 하, 이 나무가 저절로 됐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거 그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거기 계속 가서 앉았는데 그거 뭐야 말라기 선을 내고 실제로 그게 지금도 미쳐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설교 제목이 없어요. 알았다. 아니 야외에 갔으면 푸른 풀 하나 보여주고 얼마나 예쁩니까? 이게 겨울에는 새까맣는데 여기서 이파리가 나왔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연관해서 말이야 그 안에 들어가서 말이야 아람들이 나무도 있고 말이야 꽃도 피고 그러는데 그 꽃 하나 가지고서 보세요. 이것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 설명할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11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때 지금까지도 그게 아유 제가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 설교는 안 하겠다. 예? 그저 11조 설교를 준비했어도 건축 형식으로 바꿔야지. 아 그 자연적인 설교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게 아손석이 있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야, 꽃이 아주. 분홍색이 진달래 꽃이죠? 네, 예.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 다 떨어졌네요. 다 떨어졌어요, 이거. 이거 진달래가 다 떨어졌어요. 아름다운 꽃인데. 아이고. 네. 자, 연분홍색 다 아시죠? 이 꽃은 무슨 꽃인지. 진달래꽃. 자, 진달래꽃이에요. 진달래꽃. 진달래는 양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음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진달래에 대해서 여러 시도 많고 참 많죠. 그렇죠.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이 진달래를 이렇게 따서 먹기도 했어요. 그렇죠. 쌉싸름하고 약간 독기운도 있어요. 요거 무슨 꽃이라고요? 진달래예요. 진달래. 자, 자 요걸 보세요. 요게 일주일 전만 해도 요런 나무예요. 이 죽은 나무 같죠?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일주일 전에는 나무가 이랬었어요. 그런데 요렇게 꽃이 폈어요.
자,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뭘 느끼는 게 없어요? 우리가 고등동물,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사람이라고는요. 물론 믿는 우리 성도들이야 뭐 지금 이 설명 들어도 다 알겠지만요.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유튜브를 본다면요. 한번 이 꽃을 보고 깊이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진달래예요. 목사님. 예. 이 진달래가 꽃이 참 이쁘죠? 그렇죠. 진달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디 미술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아유, 아니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갔다 온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보면 또 그렇지만. 이 진달래 꽃이요? 이야, 이 속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야. 이 진달래 꽃에서. 이야, 할아버지 진달래가 저 손주들 많았고, 야, 우리는 대대손손 진달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쁜 꽃을 피울까. 그렇게 해서 제가 회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손주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예쁜 꽃을 피려면 이제 이 그림 공부를 잘해야 돼요. 내가 미국 하버드대 가서 그림 공부해서 예쁜 꽃을 만들게요.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아니죠. 아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진달래가 이 시커먼 나무 속에 연분홍 물감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어디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건 이 자체는 없죠. 땅에서 그렇죠. 물이 올라와서 이거 그렇죠. 이렇게 다 만드는 거죠. 보세요. 이거 시커먼 나무잖아요. 여기 연분홍 물감이 들어있어요? 없죠. 예쁜 꽃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꽃이 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저는 이 꽃 필 적만 보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이 저 진달래가 저 물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감을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디자이너 그림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어쩌면 저 평양에 있는 진달래나 남쪽에 있는 진달래나 저기 부산에 있는 진달래나 어떻게 모형이 똑같다고 색깔도 비슷하고 나무도 똑같으냐 그 말이죠. 자,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나왔어요? 자연이에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자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도 자연이라고 그래요. 난 그거 안 맞는다고 그래요. 왜 자연이에요? 하나님이지. 자연이라는 게 뭐예요? 저절로 났다는 건데 그거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부인하는 거죠. 세상이 자연이라고 해서 아 세상 그 이름은 꼭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저 총회 때 노회 때 왜 자연? 그러면 세상에서 자연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안건을 잡아가지고 저게 저 노회 때나 제 총회 때 교회 제 시세 때 야 이거를 갖다가 세상에서는 자연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여기에 대처하는 뭘 이름을 만들자. 이래서 세상 사람도 자연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걸맞게 해야 돼. 왜 그 세상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하겠다고 해서 아 자연. 그러면 뭐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죠. 그러면 뭐 저절로 났단 말이지. 이게 실제로 이게 저절로 났어요? 아까도 이제 자동차 굴러다니는 게 저절로 났습니까? 회사에서 만든 거 분명히 보였잖아요. 어느 하나도 저절로 이제 만들어진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봤다고 해서 이건 자연이래.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이 속에 저 자연이면 말이죠. 저기 저 평양에서 나온 자연하고 저 남쪽에 나온 자연하고 조금 나무라도 다를 텐데 어디 똑같으냐 그 말이죠. 중국에 있는 진달래나 우리나라에 있는 진달래가 똑같아. 일본에 있는 진달래 똑같아. 어떻게 그 자연하고 이 자연하고 똑같게 자연스럽게 맞아주세요. 그게 우연이에요? 아니잖아요. 자, 또 보세요. 이건 또 이야, 노란 또 꽃이. 자, 이 꽃은 무슨 꽃인지 다 아시죠? 이야,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요거 개나리예요. 이쁘죠? 참 이뻐요. 뭐 어떤 꽃은 이쁘고 어떤 꽃은 보기 싫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이쁘지. 자, 제가요 이 진달래 꽃을 보기 위해서
며칠 저 지난 주간에 저 의정부 옆에 천보산에 갔다 오고 또 저 양주시청 뒤에 저 불곡산에 일부러 힘들게 갔다 왔어요. 아이고. 여기는 진달래가 옛날에 무척 많았었는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다 묻혀버리고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많이 봤기 때문에 진달래 구경하느냐고 야산을 두 번씩이나 갔다 왔잖아요. 자, 이건 개나리예요. 얼마나 이뻐요. 저절로 개나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절로 됐겠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들어가서 좀 생각 좀 해봐요. 그냥 자연이라고 묻어버리지 말고 세상에 저절로 된 게 있어요? 수많은 자동차가 저절로 됐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저절로 된 게요? 목수들이 진 거 아니에요? 미장이들이 팔고 벽도 쌓고 그래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저절로 된 집이 없어요.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게 저절로 됐다고요? 이거 개나리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개나리가 개나리의 색깔은 노랗죠. 그러게 말이에요. 자, 이런 노란 색깔 이거 사람이 이렇게 요렇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물론 비슷하게는 만들어요. 자, 이게 저 개나리가 저 노란 물감 가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개나리는 저 중국의 개나리나 우리나라 개나리 똑같아요. 이게 자연 일어났다면 중국의 개나리는 뭐 이파리가 뭐 더 길든지 뭐 이상하든지 어떻게 거기서 난 개나리하고 우리나라 개나리가 똑같단 말입니까? 자연이었다면 뭔가 다르죠. 이게 자연이 아니죠. 중국의 개나리나 저 한국의 개나리나 누군가나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개나리는 저 우리가 저 이 꽃을 보면서 이것도 누군가는 이렇게 만들어서 분이 있겠다. 그런 분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오늘은 그것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아름답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꽃을 보겠느냐 하면요. 뭐가 있어요? 자, 목사님 이건 무슨 꽃인지 모르죠? 이게 아까 살구라고 그러셨죠? 아, 이건 여러분들 저 집 주위에다가 많이 심는 자두나무 꽃. 자두나무. 이쁘죠? 이야, 참 이뻐요. 어쩌면 이렇게 서는 꽃 필적마다 이게 지금 한 가지에만 해도 지금 이게 수백 송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저 나무 속에서 이렇게 언제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겠느냐 그 말이죠. 이 수백 송이를. 그래, 나무 하나는 수만 송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시커먼 나무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쁜 꽃, 요거는 하얀 꽃이죠. 이것을 저절로 됐겠느냐 그러면 아니죠. 요것을 이렇게 나오도록 누군가는 조성을 했겠다. 요거는 자두꽃이에요. 이제 설명은 이제 조금 해보고요. 네. 또. 자, 요거 보시면요. 조그만데도 이쁘죠? 조그만데 이뻐요. 지금은요. 이 저 뻣꽃도 저 개나리도 있고 저 진달래가 있지만요. 화려하긴 한데 향은 별로 없어요. 향은 별로 없어요. 개나리도 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나리나 진달래나 이런 벌이 안 덤벼요. 그런데 요거는 조파꽃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 조파꽃을 이용을 해서 입학꽃이라고 하는 가로수가 있어요. 뭐지? 요건 조파꽃. 가로수는 입학꽃. 아카시아 꽃 중에 입학꽃인데 요게요. 지금 여러분들 향 맡아보세요. 향. 향. 요 향이 엄청나요. 요거만 꽂았는데도요. 이 거실 안에 아주 그냥 향기 냄새가 진동을 해요. 요게 조파꽃인데 요렇게 아주 조그마면서도 아주 그냥 예뻐요. 또 이렇게 뭐랄까 화려하지 않는 꽃은요. 그 대신 향기가 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파꽃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주 향기가 좋아요. 이 나무가 향기 공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죠. 없죠. 네? 이 공장 이 나무는 향기 공장이 없어요. 또 이렇게 꽃을 다른 나무보다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고자 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도 없어요. 이 나무는 그냥 누군가가 지시하는 대로 그냥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면 요런 조그만 꽃과 향기를
누가 넣어줬을 거라 그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 한 건 아니에요. 그러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야. 사람이 했다고만 저거 누가 했다고 아마 백 목사님이 하셨다면 백 목사님 이름 붙였을 이름 거예요. 써놨겠죠. 그게 백 목사님도 이거 못해. 못해죠 이거는. 누구도 못해요. 사람으로 못해. 이거 저 플라스틱으로 비슷하게는 만들어도 드문도 어렵죠. 이렇게 향이 있게 못한다 그 말이죠. 플라스틱 저 꽃 물 주면 더 자라나나요? 안 자라나죠. 향기도 없죠. 요거는 물 주면 자라고 향기도 있어요. 요게 초파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했겠죠?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이 조물주, 만물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조성을 하셨어요. 조성이라는 건 계획하시고 다 이 신성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나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오고 보니까 요런 꽃이 나오고 향기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자, 꽃들이 많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자, 이 꽃은 다 아시죠? 이 꽃 모르면 진짜 이건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 뭐. 그거는 진짜. 자, 이 꽃 무슨 꽃이에요? 벚꽃. 벚꽃이죠. 일본 말로 뭐예요? 사쿠라. 일본 말은 사쿠라예요. 일본의 국화예요, 이게. 일본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무궁화를 다 없애고 자기 저 서울 시내 이런 데다 벚꽃 나무를 심었어요. 사쿠라 나무 심었어요. 왜 심었을까요? 일본 나라 만들려고. 일본 나라 만들려고 사쿠라 나무 심었다 그 말이죠. 이 좋긴 좋아요. 화려하고. 자, 얼마나 멋있어요. 이 꽃 구경하라고 일부러 꽃 구경을 하겠다 아니죠. 앞으로는 꽃 구경만 하지 마시고 요한에 계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오세요. 자, 꽃하고 인사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꽃이 하나님이 아니고 꽃 속에 신성이 들어있어요. 신성. 그 신성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꽃을 보면 그리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벚꽃 필 때마다 뭘 느끼느냐 하면요. 아니, 추운 겨울에 이렇게 죽어 있는 가지 같은 데서 네. 4월 달만 되면 수만 송이의 꽃이 이렇게 피는데 이게 무슨 조화냐 그 말이죠. 무슨 조화냐 이게.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저 뻔라면 수십만 송이의 꽃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야, 이게 벌돌이 많으면 여기 벌이 좋아하라고 덤비는데 벌이 없으니까 벌도 안 덤벼요. 자, 이 아름다운 꽃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꽃을 보시면요. 이거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신성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꽃을 만드셨다. 목사님 저 세상에 열대지방, 온대지방, 한대지방에 각양 각색의 꽃이 많죠? 그렇죠. 꽃이 똑같은 꽃이 있던가요? 없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각색이죠. 우리 지금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되는데 꽃이 똑같은 꽃이 없어요. 전부 다 달라. 이야. 여러분 보세요. 다니면서 보세요. 이 저 풀에서 나는 꽃이나 나무에서 꽃 저 피는 꽃이나 똑같은 꽃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사람이 만들었거나 저절로 됐으면 아마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디자네이를 집어넣고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고 그래서 일본의 꽃이나 일본의 벚꽃이나 우리나라 꽃이나 똑같다 그 말이죠. 피는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어도 모양과 꽃은 똑같아 어디나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만드신 주인이 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꽃을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만드신 이 만물 그, 뭐, 광대하게 다른 건 고사하고, 요 몇 가지 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확연히 믿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꽃만 보고 이뻐하지 말고, 꽃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느끼시고, 믿으시고, 근데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요. 이 아름다운 만물,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느냐. 물론 우리 인간을 위해서도 되지만은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은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는 덤으로 예수님이 좋아하실 꽃을 우리도 보고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예수님 덕으로다 우리가 이 꽃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덕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안에 살게 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하신 거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실제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인데 이런 걸 보면서 아, 얼마나 신경이 써 이렇게 해서 좋아요. 잠깐 우리 또 2부에서 잠깐 뵙겠습니다. 네.